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26번째 패턴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관계사, 그쵸? 관계대명사와 우리가 관계부사를 살펴봤는데 그것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은 뭘 배우냐면요. 여러분 복합관계대명사 들어보셨나요? 복합관계대명사. 이 복합관계대명사가 뭐냐면요. 관계대명사에 뭐가 붙은 거냐면 뒤에 ever가 붙은 거예요. ever가 붙은 거. 그래서 뭐가 있겠어요? whoever가 있겠죠. whoever. 그리고 목적격에 whomever가 있겠죠. 또 whomever. 그리고 또 whichever도 있겠죠. whichever. 그리고 whatever도 있겠고 whatever. 그리고 소유격에 whosoever도 있습니다. whosoever. 요게 바로 이제 복합관계 대명사인데 일단은 이 복합관계 대명사 얘네들은 품사가 뭡니까? 품사가 대명사이기 때문에 이 복합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그 절 내에서 얘네들이 명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whoever를 만약에 예를 든다고 한다면 얘 자체가 대명사, 즉 명사이기 때문에 이 뒤에는 주어 동사 다음에 명사가 오는 이 목적어 자리가 없을 수도 있고 또는 주어도 명사죠. 그러니까 주어의 자리가 이렇게 없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는 뭐 주어 동사 다음에 이제 이 이형식 동사 같은 경우는 뒤에 보어 나오죠. 보어도 명사니까 얘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어떻든 간에 이 복합관계 대명사 뒤에 나오는 명사의 자리가 하나 비어있다. 왜냐하면 이 복합관계 대명사 자체가 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나와있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복합관계 대명사는요. 두 가지예요. 얘네들은요. 형용사절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는 걔네들이 형용사절이었죠. 그래서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 복합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은요. 크게 두 가지 명사절과 그리고 두 번째 부사절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명사절일 때는 얘가 뭐 anything that 또는 anyone who 이런 식으로 풀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는 누구다, 누구든지, 그죠? 누구든지 또는 무엇이든지라고 해석이 되고 명사절일 때는 부사절일 때는요 얘가 양보절을 이끌어요. 여러분 양보절이 뭔지 아시죠? 비록 뭐뭐이지만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뜻으로 뭐뭐하더라도. 뭐뭐이든 간에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우리가 문장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복합관계 대명사가 있으면 여러분들 또 뭐가 있겠어요? 복합관계 부사가 있겠죠. 예. 복합관계 부사는 뭐예요? 관계 부사에다가 뒤에 ever가 붙은 것이 복합관계 부사인데 관계부사는 네 가지가 있죠. When, where, how, why가 있는데 여러분 why로 시작하는 복합관계부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세 가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첫 번째로 whenever가 있겠죠. whenever. 그리고 wherever도 있겠죠. 그리고 wherever. 그 다음에 however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얘네들은 아까 전에 복합관계 대명사는 명사절과 부사절을 이끈다 그랬죠. 그쵸? 예. 그런데 이 복합관계 부사는요. 물론 복합관계 대명사와 동일하게 형용사절로는 쓰이는 게 아닙니다. 얘네들은요. 부사절로만 쓰여요. 부사절. 여러분 부사절은 복합관계 부사도 마찬가지로 양보절의 느낌입니다. 양보절. 그쵸? 예. 그래서 when이면은 뭐 언제든지 간에, where이면 어디든지 간에, however는 뭐 어떻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이게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한 거고요.
우리가 기초적인 문장들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 내용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26번째 패턴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문장들은 명사절이 많이 있습니다. 부사절로 사용된 이 복합관계사 문장이 좀 적은 게 살짝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 1번부터 6번까지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복합관계 이 대명사가 명사절로 쓰인 내용들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요. 먼저 1번 보시면은 whoever knows him well이에요. 자, 이게 바로 이게 복합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절이죠. 자, 그런데 이 절이 문장 내에서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얘가 동사고 이 동사의 목적어죠. 그렇다면은 이 whoever knows him well은 지금 주어죠. 주어는 명사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명사절로 쓰인 겁니다. 자, 명사절은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whoever니까 누구든지가 되겠죠. 누구든지. 즉 그를 잘 아는 누구든지 존경합니다. 그를. 되셨습니까? 예. 자, 그리고 이렇게 복합관계 대명사가 명사절로 쓰일 때는요. 자, 사람일 경우에는 anyone who로 바꿔 쓸 수 있어요. anyone who knows him well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를 잘 아는 누구든지 그를 존경한다. 자, 그리고 2번 보겠습니다. 자, whatever I have죠? 예, 여러분, 이게 또 복합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절인데, 자, 이 절이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해요? 뒤에 동사 나오고 보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또 주어죠. 주어는 뭐예요? 명사죠. 그러니까 얘는 명사절입니다. whatever I have인데 whatever는 뭐예요? 사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anything으로 바꿀 수 있겠죠. anything that I have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무엇이든지, 그렇죠? 내가 가진 무엇이든지 누구의 것이다? yours is yours, 너의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도 보시면은 you may take whichever you like예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요, 이 which가 whichever가 이끄는 요 복합관계 절이 여러분 뭘로 쓰이고 있어요? 문장에서는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지금 얘는 목적어죠. 예, 목적어는 영어에서 품사가 명사죠. 그러니까 이 whichever 절도 명사절이죠. 명사절이니까 또 사물이니까 무엇이든지 라고 우리가 풀어서 생각할 수 있겠죠.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예, 풀어서 이제 해석하면은 anything that you like 라고 볼 수 있겠죠. 너가 좋아하는 어떤 것이든지 you may take. 너는 취할 수 있다.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도요. whoever would listen이죠. 예, 그래서 그는 말했죠. 그 이야기를 말했는데 누구에게 말했어요?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예, 얘가 바로 목적어의 자리에 whoever가 이끄는 절이 온 거죠. 즉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인 절이니까 목적어는 명사죠. 그러니까 명사절이에요. 여러분 시험에는요 어떤 게 나오냐면요 여기에다가 whoever를 쓸래 아니면은 whomever를 쓸래 라고 물어봐요. 왜냐면은 여기 지금 전치사 2가 있죠. 그러니까 전치사 다음에 목적격을 써야 되니까 왠지 whomever를 써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틀리죠. 왜냐면은 지금 이 2 다음에 목적어는 이 whoever 또는 whomever만 온 게 아니라 요 전체가 온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whomever를 쓰는 게 아니라 요 전체가 명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 전체에서 지금 주어의 자리에 whoever가 쓰인 거기 때문에 whomever가 아니라 whoever가 맞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whoever would listen. 그 이야기를 듣는 누구든지. 그죠? listen을 할 누구든지에게 예. 그 이야기를 말했다. 되셨죠? 예, 이거 뭐 풀어 쓰게 되면 anyone who would listen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5번 보시면은 그는 또 말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말했는데 누구에게 말했어요? 자, 이번에는요. 자, 이것도 보시면은
whomever he met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 전치사2의 목적 절로서 whomever he met이 왔는데, 자, 여기에서도요, 이 전치사2 다음에 목적어의 자리에, 지금 whomever가 왔기 때문에 whomever가 아니죠? 예, 이 전치사2 뒤에 나온 것은 이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요 절 전체예요. 이 절 전체 안에서 지금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 절 안에서 지금 얘가 목적어의 역할을 하니까 whomever를 쓴 거지. to 뒤에 쓴다 그래서 whomever를 쓴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가 만나는 누구든지에게 그는 그 이야기를 말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6번이에요. 자, 6번도 whoever comes first가 이제 주어의 자리에 쓰인 복합 관계 대명사 절이죠.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먼저 온 누구든지, 이게 주어예요. may have it, 그것을 가질 수 있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넘어가서 7번 문장을 또 살펴볼게요. 자, 7번 보시면 이 whatever she told him이 있죠. 예, 그래서 이것도 주어가 he고 believed가 동사고 지금 목적어의 자리에 온 거니까 목적어는 명사가 오는 자리죠. 그래서 명사절이죠. whatever는 뭐예요? 무엇이든지. 그쵸? 그녀가 말하는 그에게 말하는 이제 직접 목적어가 whatever로 온 거죠. 그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간에 그는 믿었대요. 그쵸? anything that she told him으로 바꿀 수 있겠죠. 자, 8번입니다. 그녀는 읽었어요. 뭘 읽었습니까? whatever novel he write. 그쵸? 예. 자, 여기서는 이게 whatever가 복합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복합관계 형용사죠. 예,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풀어 쓰게 되면 뭐예요? any novel, 그쵸? that he write. 이런 식으로 풀어 쓸 수 있습니다. 그가 쓰는 어떤 소설이든지 그녀는 읽는다. 그쵸? 그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가 쓰는 어떤 소설이든지 그녀는 읽습니다. 읽어요. 예. 저도 무조건 사는 저자의 책이 있거든요. 예. 뭐 그 영국의 학자인데 옥스퍼드 이 대학교의 이 위클리프 홀에서 지금 연구 교수로 있는 엔티 라이트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쓴 책은 그냥 무조건 삽니다. 무조건 사고 지금 그분 책이요. 어느 정도의 분량이냐면 제가 키가 185인데 제가 두 팔 이렇게 벌려 양팔 이렇게 양팔로 두 팔을 벌리면 진짜 그 정도만큼 책을 쓰신 분인데 아직 절반 정도 읽었나? 그런데 그분 책은 제가 무조건 사요. 그래서 I read가 되겠죠. I read whatever novel teacher Kim 아니라 N.T. Wright writes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어떻든 간에 예, 요 8번은 그 정도로 보시고 자, 그 다음에도 whichever you like죠. 예, 자, 여기에서도 you가 주어고요. may choose 동사죠. 목적어의 자리에 whichever you like가 온 거죠. 그러니까 얘도 목적어의 자리는 명사가 오니까 명사절이죠. 그래서 anything이죠. 이때는 whichever 사물이니까 anything that you like. 그쵸? 네가 좋아하는 어떤 것이든지 you may choose. 너는 선택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요번에 나와 있는 이 10번과 11번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복합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명사절을 봤는데 이 10번과 11번은요. 복합관계 부사와 복합관계 대명사가 부사절, 그쵸? 양보절로 쓰인 내용들을 이제 살펴봅니다. 요거는 좀 색깔을 바꿔서 분홍색으로 할게요. I listen to music whenever I feel sad죠. 자, 일단 앞에 문장을 보시면 나는 listen to music, 그쵸? 예, to의 전치사의 목적어 music까지 다 왔죠. 이거는 지금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쵸? 그리고 나서 지금 문장이 완전하고 뒤에 이렇게 where 레버가 왔기 때문에 얘는 부사절입니다. 그리고 whenever는 where 레버랜다. 잘못 말했어요. 이 whenever는요. whenever는 이 복합관계 부사라고 제가 앞에서 한번 정리해드렸었죠. 예, 그래서 내가 sad, 그쵸? 슬프다고 느낄 때마다, 그쵸? 예, 또는
느낄 때마다, 언제 내가 느낄 때마다, 언제 느끼든지 간에 해도 되고, 그쵸? 언제, 뭐뭐, 하든지 간에, 또는 뭐뭐, 할 때마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시간의 접속사로서의 whenever가 있거든요. 언제 내가 그렇게 슬픔을 느끼든지 나는 음악을 듣는다. 또는 뭐뭐 할 때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whenever는. 자, 그래서 이렇게 부사절로 쓰이는 그 복합 관계 대명사나 부사는요, no matter when으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no matter when I feel sad가 되겠죠. 그쵸? 예, no matter when 하면은, 뭐뭐, 든지 간에, 그쵸? 예, 뭐뭐라도. 나는 내가 슬픔을 느낄 때 언제든지, 그쵸? 예, 느낄 때 언제든지 음악을 듣는다.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11번에도 여러분, 요, whatever you may do, 이것이 이렇게 부사절이죠? 뒤에 이렇게 콤마가 있고, 주어, 동사가 있고요. 석시드는 자동사입니다. 그쵸? 석시드가. 그래서 목적어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without perseverance. 이게 인내죠? 인내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대요, 너가. 그쵸? whatever you may do니까 이게 뭐예요? No matter what이죠. No matter what you may do. 그쵸? 자, 너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쵸? 너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너는 성공할 수 없다. 인내가 없이는. 자, 이제 우리가 기초적인 문장은 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중급 이상의 문장을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배운 것들을. 자, the emotion caused by a work of art죠. 예, work of art는 예술 작품이죠. 예술 작품에 의해서 caused by니까 약이 되어진 그러한 감정은 가진대요. 뭘 가집니까? 가치를 가지는데, 그런데 only if죠. 여러분, only if는 뭐뭐 할 경우에만, 뭐뭐라는 조건에서만이에요. 자, 어떤 조건에서만? is예요. is은 뭡니까? 그 예술 작품이 되겠죠. 예, 그 작품이 have an effect on. 그래서 어디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죠. 그것이 인격, character 또는 성격에 영향을 미칠 때만 가치를 가진대요. 그 감정이요. 자, 그러므로 and so result in은 뭐예요? result in. 여러분, result는요,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될 용례가 좀 있죠. result in이랑 result from이죠. 예, result in 다음에는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왼쪽에는 원인이 나오고요. result from은 반대죠.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가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액션을 일으킨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예, 그래서, 그것이 인격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므로 행동을 일으킬 경우에만, 그럴 경우에만 가치가 있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whoever is so affected죠. 예, 이거 지금 주어의 자리에 쓰인 거죠. 뒤에 보니까 동사가 이렇게 있으니까, 주어는 명사니까 명사절이네요. 그죠? 그래서 anyone who is so affected죠. 예. affect는 영향을 끼치다는데 여기선 수동태니까 영향을 받는 누구든지, 그쵸? 그렇게 영향을 받는 누구든지 스스로가 뭐다? 예술가이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그러므로 at the age of 18, 18살의 나이에 그녀는 이미 well informed예요. 박식한이죠. 아는 게 많은이란 뜻입니다. 아는 게 많았어요. 그쵸? 뭐에 대해서? About history. 역사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았고, 그 다음 동사 2번이죠. was가 동사 1번이고, 그리고 프렌치, 프랑스어를 fluently, 아주 유창하게 말을 했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사입니다. play the piano. 그래서 악기명 앞에는 the를 씁니다. 피아노를 연주를 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했어요? sang agreeably. 이게 뭐로 기분 좋게라는 말이죠. 기분 좋게 노래했어요. In short, 요약하자면 요컨대, 그쵸? 요컨대 그녀는 가지고 있는 거죠. 뭘 가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목적어의 자리에 whatever they would expect their future queen to have예요. 자, 이건 뭘로 바꿔요? Anything 대수로 바꿀 수 있죠?
anything that 그리고 여기 뒤에 그대로 오면 되겠죠. 바로 그들이 기대할 그들의 미래의 여왕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그들이 기대한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그녀가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3번 보실게요. 자, I determine from that day. 그날로부터 determine 대시니까 that 이하를 결심했죠. 내가 결코 말하지 않을 거라고요. 또 다른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thank God 이게 뭐예요? 이게 기쁨과 안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 고마워라 이런 뜻이에요. 아 고마워라. 그리고 나는 have succeed 성공했어요. 거짓말 안 할 거라고 그렇게 결심한 다음에 고맙게도 그쵸? 예, 성공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건데 그 다음에 whatever good there is in me today가 지금 주어의 자리에서 복합관계대명사 명사절로 쓰인 거죠. 그래서 굿이 뭐예요? 굿. 여러분 굿이 뭡니까? 예, 어떤 그 도움이죠. 도움. 그쵸? 예, 그래서 오늘 내 안에 있는 어떤 선이죠. 선. 선입니다. 선이 있고 이게 어떤 소용, 그렇죠? 소용, 예, 효용 이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내 안에 있는 어떤 선이든지 간에 풀어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풀어 쓰게 되면 any good이죠. any good, 어떤 선, that, 그리고 there is in me today가 되겠죠. 오늘 내 안에 있는 어떤 선이든지 누구 때문이다? is due to my friend's example. 바로 내 친구의 example. 모범이죠. 모범 때문이다. 자, 그 다음 마지막 4번입니다. 자, 의사와 policeman, 경찰이 may have to look after예요. look after는 뭔가를 돌보다죠. 돌보다. 케어한다는 얘기예요. 돌봐야 할 수 있다. 돌봐야 할지도 모른다. 돌봐야만 할지도 모른다. 누구를요? 어 넘버로 보니까 많은 빌리지 마을들을 돌봐야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가야 할지도 모른다가 되겠죠? 예, may have, may 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니까 고 다음에는 지금 뭐가 온 거예요? 고 다음에 부사절이 온 거죠. 예. 자, wherever는 어디든지죠. 그래서 그들이 필요되어지는 곳 어디든지 간에. 자, 그래서 부사절로 이제 해석할 수 있겠고 얘를 풀어 쓰게 되면 뭐예요? No matter where가 되겠죠. No matter where they are needed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필요되어지는 곳 어디든지 간에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나 후자는 누구예요? 경찰이죠. 예, 경찰은 비록 그가 언제나 on duty, 근무 중, 그쵸? 또는 일하고 있는, 언제나 근무 중은 아니지만 경찰은 유지되지 않는다. 즉, 매우 바쁘게 그렇게 유지되진 않는다. 매우 바쁘진 않다. 예, 그런 의미입니다. 예, 오늘 이제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모두 다 끝났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조동사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조동사. 조동사도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알아야지만 마치 동사에다가 양념을 치는 것과 같아요. 조동사는. 그래서 우리 조동사를 또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궁금한 것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